안녕하십니까. 더붙다 40회차 서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부처님께서 이변을 초월한 중도의 도를 얻다. 그래서 결국 6년 고행을 마치고요. 6년 고행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몸을 혹사를 하면 깨달음을 얻을까 해서 이를 형용할 수 없이 몸을 혹사를 했고, 그건 이제 발가바 선인의 어떤 수행 방법이었고요. 이제 올랄라카라마나 우드라가라비부타의 선정 수행, 가부좌 들고 하면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고행과 선정을 합한 그 수행을 6년이나 했는데 사실 얻는 게 없었죠. 그래서 첫째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뭔가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설산에서 내려와서 수자태 유미죽 공양을 먹고 내란자라 강변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각고를 세우고 결국 수화항마를 하고 사선의 삼통을 깨달았는데요. 초경에 천안통을 얻었고 이경에 숙명통을 얻었고 삼경에 누진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과연 자신이 깨닫는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다시 한번 관찰하는 이런 여건까지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통은 집착되며 오고 그 집착은 멸해야 된다라고 해서 멸성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끝나게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여러분들 2권 26페이지를 살펴보는데요. 잠깐 개송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수활존 천신마범석 요개망농숭 자선지니 니라나 무호이 미타. 사람들이 윤회 업으로 내서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유, 지옥 가운데 누구나 천상에 나기 위해서 뭐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천상에 난다라고 하고 또 그 당시에 브라만 신을 섬기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신을 섬기고 제를 지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깨달음은 자신이 얻는 것인 만큼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결국 부처님께서도 어느 신에게 빌거나 아니면 연등불에게 빌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극복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내란자라 강변으로 갔어요. 그래서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수악마를 하고 사선의 초경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법에서 이어서 이루어진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려면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인연과법,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인과법을 터득했는데 이것이 바로 천안통이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뭐 천안통 하면은 뭐 눈 안자를 쓰니까 뭐 다 이렇게 보이고 막 들리고 이걸 천안통인 줄 아는데 천안통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난다.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고 독경을 많이 하면 독경을 잘하고 사경을 많이 하면 사경을 잘하는 것이지 아들이 시험에 합격되거나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는 거라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런 인과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안통으로 해서 깨쳤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인데 그러면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고 했던 그 고통의 대표적인 것이 흔히들 생로병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원인을 추구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결국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총 8가지가 있단 말이죠. 생로병사 고통이 있겠고요. 또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은 구부 듣거나 또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애별리고가 있을 테고요. 또 내가 싫어하고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찾아오는 우리는 원증해고가 있을 테고요. 또 각 색수상행식이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차지하고 누리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는 탐욕으로의 고통이 옴송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고통을 대표적으로 볼 때 우리는 생로병사 고통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그러면 생로병사의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자 우리가 흔히 고통고통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는 뭐예요? 고통을 안 겪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고통을 언제 겪어요? 살아있을 때 겪어요. 살아있으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갈 때까지 고통을 겪는 것이지 우리는 죽은 뒤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생로병사 고통은 누가 겪는 거냐? 물론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몸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서 오는 고통은 뭐냐?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중해고 옴성고는 결국 마음에서 이루어진 고통이란 말이죠. 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좋은 것과 헤어지고 또 나쁜 걸 만나야 되고 또 눈, 귀, 코, 혀, 몸, 뜻이 제각기 작용을 해가지고 내 뜻대로 몸 만드는 데 대한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중해고 옴성고는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죽으면 결국 마음이 떠나간단 말이죠. 마음이 떠나가 버려요. 그럼 죽은 어떤 육신의 시체가 시신이 고통을 겪는 거 아니에요. 나무토막과 똑같고 돌멩이와 똑같단 말이죠. 고통을 겪지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살아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가운데 육신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다 겪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럼 노병사의 고통을 어디에서 겪느냐 하는 이야기. 노병사의 고통은 왜 겪느냐? 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생이 있기 때문에 겪는다. 생. 노병사의 고통은 생이 있기 때문에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태어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응? 태어나서 겪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겪질 않아요. 그럼 왜 태어나느냐? 바로 유가 있기 때문에 유 삼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즉 탐진치라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삼유가 있느냐? 아니 취하기 때문에
취하기 때문에. 가져오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취하기 때문에. 얻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얻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게 되냐? 느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느껴서. 감수작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왜 감수작용을 하느냐? 촉. 느끼고 싶은, 접촉하는 어떤 역량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접촉하는지. 그럼 누가 접촉을 하느냐? 바로 육취가 한다는 얘기예요. 육취. 안이비설신이로 형성된 여건이 한다. 그러면 육취는 누가 하느냐? 바로 색수상식의 명색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색은 누가 하느냐? 시계작용이 한다는 얘기예요. 시계작용. 그럼 시계작용은 왜 하느냐? 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을 왜 하느냐? 무명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무명. 그래서 결국은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하는 고통은 결국 태어나서 있고 태어나는 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는 취 때문에 오고 취는 애 때문에 오고 애는 수 때문에 오고 수는 촉 때문에 오고 촉은 육취 때문에 오고 육취는 명색 때문에 오고 명색은 식 때문에 오고 식은 행 때문에 오고 결국 행은 무명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노병사의 고통은 결국 무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죠. 이것을 갖다가 바로 숙명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경에 깨우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법에 의해 형성이 되는데 그럼 그 인과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자면 바로 뭐예요? 고통은 왜 오는가? 그럼 무엇이 원인이 돼서 오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더라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치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무명을 없애야 된다. 무명을 내가 몰라서 오는 고통을 결국 뭐예요? 지혜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움으로 무명을 없애니까 결국 행이 없어지고 행을 안 해요. 행을 안 하니까 식을 안 만들고 식을 안 하니까 명색을 안 만들고 명색을 안 만들니까 육취를 안 만들고 촉을 안 만들고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바로 무명의 원인은 무명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고통의 원인은 무명 때문에 온 것이고 결국 무명만 없애면은 고통이 없어지더라 하는 이치를 터득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숙명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깨쳐야 되느냐? 어떻게 깨쳐야 되느냐? 이 지혜를 어떻게 깨치느냐? 바로 내가 지혜만 터득하면 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오온이 공한 지혜예요. 오온이 공한. 원래 우리는 육신이고 정신이고 본래는 다 공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유라라고 하는 여건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데 이 모든 것이 오온이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결국 무명이 깨지면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돼. 이걸 갖다 뭐라라고 하느냐. 번뇌루자 다할진자 해서 누진통이라고 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새벽에 동이 트는 동쪽 하늘을 보면서 깨친 것이 바로 누진통에 대해서 깨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혜를 깨쳤는데 그럼 어떠한 지혜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럼 그런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알고 보니까 전부 집착 때문에 오더라. 집착 때문에. 우리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고통을 겪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런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멸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럼 멸해야 된다. 고통은 하는 멸성제를 들어가면서 끝이 나는데 우리는 욕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무명으로 인한 집착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고통은 어떻게 없어지는가? 집착을 없애려 한다면 바로 집착을 없애려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집착이기 때문에 없애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줄 수도 없고, 알고 보면 갈망과 번뇌를 비우려 하는 것도 집착이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도 또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집착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도 집착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과연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갈망과 번뇌를 없애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 이러한 얽매임을 끊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 없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즉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붓다의 생애 BTN 방송 첫 시간에 제가 해드린 부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고 집착을 멸해야 되고 이 멸을 하려면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고통을 집착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명 때문에 온 것이고 이게 십이연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멸하려 하면은 결국 무명을 없애면 결국 도를 이루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진멸도의 사성제 가운데에 이미 십이연기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다라고 하면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고집이 십이연기법의 순간이요 멸도가 바로 역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을 없애면 도를 이루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고통을 멸하게 되는 진리의 도성제는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을 멸하는 진리의 실천행이 있어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절에 가서 여러분들 108배하고 연불도경 사경한다 해서 그 싸운 게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싸운 근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싸울 때 열정적으로 화가 났던 화가 잠깐 식혀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됐다 싶지만 다시 서로 부부가 마주하면 다시 싸움을 하게 되죠.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백날 가서 108배, 3천, 4천, 만 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면 108배를 하지 않아도 전혀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도예요, 도. 그럼 그 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빈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고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내가 미워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근원적으로 싸우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백날 연불기도 독경 사경한다라고 해서 그게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고통이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고통은 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멸하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고진멸도 사성대지다.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고통이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 고해라라고 한다. 이것은 왜 오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은 멸해야 된다.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이 자체를 바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 이 자체를. 여러분들 흔히들 뭐, 우리 불교에서 팔정도 하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뭐 해가지고 뭐 바르게 봐라, 바르게 생각하라 그러는데 무엇이 바른 거냐는 이야기. 여러분들 무엇이 바른 거냐? 내 생각이 옳다?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옳고 남편 남편대로 옳아서 싸우잖아요. 그럼 옳고 그름의 핵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명히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 옳으면 백날 십이장론만 생기죠.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 뭐냐?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고 집착은 멸해야 되고 멸하는 건 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치를 바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를 이루게 되는 이치. 그럼 어느 것이 도냐?
세상은 모두 공하다, 연기한다, 마음에 있다 하는 이치를 바로 바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정견. 바르게 바라는 것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옳은 걸 바르다 그러고 틀린 거를 사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분류에서 바른 건 무엇이 바르고 틀린 건 무엇이 틀리냐? 정과 사라 그러는데,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게 정이고,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있는 게 사여요. 그러니까 절에서 뭐 복이 오게 한다, 소원 성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전부 있는 거잖아요. 있고 없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업장을 소멸한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삿된 법이에요. 사도예요. 부처님 법은 이런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에는 옳고 그름도 없고 선악도 없고 유무도 없어요. 유무불이의 사상이 부처님 법 아니에요. 부처가 정생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치가 정이라, 그런 이치를 바르게 보라는 게 정견이에요. 그런 이치를 바르게 봐서 바르게 생각하라 하는 게 정사예요. 또 그런 이치를 바르게 생각하니까 그런 이치를 바르게 말해라. 세상은 다 오온이 공하고 텅텅 비어 있다. 이 이치를 바르게 말하는 게 정어지. 진실된 말, 뭐 참된 말, 뭐 흔히들 뭐 거시듯이 아는 말, 뭐 이런 거를 정어로 하는데 아니어요. 정사조차도 옳고 그름조차도 없는 거, 텅텅 빈 공한 이치를 말하는 걸 정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한 이치를 바르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업을 짓지 않아요. 공한 가운데는 업이 안 와. 선업도 악업도 없는 거예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도 없어요. 우리가 암사상에 보면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해가지고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는 것도 부처님의 화엄사상에 연기론을 설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풀어가지고 가장 쉬운 기초부터 암사상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가르쳐서 세상에는 씹는 대로 거둔다는 방등사상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이치가 알고 보니까 다 공하더라 해서 반야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또 있고 없음도 없고 있고 없음이 없는 것도 없다는 법화사상을 가르치고 결국 나중엔 다 그러려니 해라는 열반사상을 가르친 거란 말이죠. 근기에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선인선과 악인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가장 근기가 하근기에 해당이 되는 초보자들한테 가르치는 법이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면 팔 정도 수준이 되면 바로 정업이다 하는 것은 선업도 악업도 짓지 않는 게 정업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생활을 하게 되겠죠. 어떤 생활? 업도 짓지 않는 생활. 그럼 선악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되 어떻게 돼요? 선하다는 생각조차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 보시 할때 무주상 보시 하잖아요. 보시를 했다라고 해도 바로 시물이나 시자나 수자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또 주는 물건이 청정해라. 삼륜이 청정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한 모든 사고관을 공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육조애능 스님이 우리나라의 불교의 명맥이 육조애능 스님의 명맥이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바로 육조애능 스님의 육조단경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게 무상무념 무주 아니에요. 상은 있어요. 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식은 있는데 식에 빠지지 말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정명이라 바른 생활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도 악도 없는 바로 업을 선업도 악업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공한 삶을 살아라. 또한 그런 삶을 어떻게 돼요? 바르게 노력하고 정진해라는 얘기. 그래서 정정진이잖아요. 바르게 노력하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아,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난 깨달았다, 업장 소멸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정념. 무상무념이라 그러잖아요. 무념. 생각은 있어요. 근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게 무념이라. 바로 정념이 무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집착이 하지 않는 거. 이런 여건이 됐을 때 바로 우리는 뭐예요? 올바른 정을 하게 돼요. 편안함을 얻게 돼요. 이 정정이 결국은 뭐예요? 선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부좌라라고 해서 몸 앉혀놓고 뭐 무릎, 응? 가부좌 들고 있는 게 참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정이 바로 선정이에요. 정정이. 정정이 선정이에요. 그리고 원효대사께서는 바로 이 정사,
다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갖다가 바로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온효대사께서는 이게 올바른 선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사. 옳고 그름이 없는 생각, 십의법멸 망상이 없는 생각, 생각 자체를 놓은 생각, 이걸 선정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선정은 정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의 길은 바르고 거룩한 여덟 가지의 길로서 이 길을 통해야만 우리는 열반에 이르게 되리라. 이제 나도 열심히 실천하여서 지혜를 통달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 신통력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리라 하고 부처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밤이 지나고 붉은 기운에 동이 트는 새벽의 삼경의 태자는 생사의 근본인 무명이 소멸되고 온이 공한 밝은 지혜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인연에 의해 소멸된다는 연기이치는 누진통을 깨달으며 무상의 대도를 이룩하였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커다란 깨우침을 얻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한마디로 딱 일축해서 하는 바로 연기법이에요. 이게 화엄경의 요체인데요. 화엄경에서는 크게 어떻게 나누어요? 실상론과 현상론을 나누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부부가 생각지 않게 신랑이 무슨 기념일이라고 해서 선물을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좋아요. 기뻐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이게 실상론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띠릿띠릿하고서는 문자가 오는 전화가 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화장실 갔는데 문자를 하나 딱 살짝 열어보니까 자기한테 사다 준 선물하고 똑같은 거를 다른 아가씨한테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고마워요, 어째요, 행복해요 했다가 이 원수야,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싸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고마워요, 어째요 했던 게 실상론이었다. 싸움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현상론이에요. 바로 그런 싸울 만한 원인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싸움을 하게 돼요. 이것이 현상론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있던 고마워요, 행복해요는 없어졌어요. 그럼 이게 공한 거예요. 대신 뭐예요? 싸움으로 남았어요. 아이, 당신이 오해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누구 부탁을 해가지고 어차피 사는 김에 당신 사주는 거하고 똑같이 사느라고 했던 것이지, 내가 아는 애인이 아니라 응? 내 친구 부인을 자기가 할 시간 없으니까 사달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확인을 시키니까 아, 내가 너무 경솔했네요. 미안해요. 다시 화목하게 돼. 그러면 싸웠던 것이 어떻게 돼? 없어지고 다시 화목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조금 아까 싸웠던 게 현상론이었다 실상론이 되고, 바로 실상론이 싸움으로 변했다가 다시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여건으로 형성이 돼서 현상론이 실상론이 되죠. 그래서 이건 공해지고, 그럼 어떠한 원인과 인연에 따라서 자꾸 우리는 변해가요. 싸움으로 인해서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풀림으로 인해서 화목해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할 만한 원인에는 결과가 오고, 또 게으르면 게으를 만한 결과고, 이 이치 자체를 우리는 바로 실상과 현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연기론.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연기된다라고 해서 우리 부처님법을 바로 연기법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용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심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전부 뭐예요? 공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채워져 있으면 이루어나질 않아요.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전부 연기법이요, 공법이요, 심법이지 이 외에는 불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도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의 도.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초기 경전이나 소승 경전이나 대승 경전이나 부처님의 바른 법이 무언가를 세월이 지나서 후세 스님들이 경전을 써서 못 믿을 것이기도 하지만 추정해 보니까 부처님의 애초부터 설명한 것이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큼은 부처님법이 확실하다. 그 법이 바로 뭐냐? 그것이 수타니파타 경전, 아함경 이전의 수타니파타 경전, 수타니파타 경전 이전에 바로 율장을 통해서 보니까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사성제 8정도 12년법. 이 중도의 도를 떠나면 불교법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스님들도 전부 중도에 대해 설명을 해야 올바른 스님이지, 중도를 떠나서 뭐가 있다 없다 복받아라 공덕사라는 것은 전부 뭐예요? 편견이고 변견이기 때문에, 중도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법이 아니라라고 성철 스님께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없이 높은 대도 무상 정변정각 정능정각 범으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시따르타는 부처가 되었어요. 더 이상 없이 가장 높고 바르고 보편타당한 최고의 깨달음 무상 정등정각을 이룬 것이다. 이야기. 음역을 해보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 부처님의 얼굴은 형용할 수 없는 법열이 피어올라 있었고 길고도 힘들었던 성두기를 마침내 이루게 되었는데 이때는 바로 태자나이 35세 음력 12월 8일 새벽이었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찬란한 햇빛이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 비추었고 자리를 일어난 부처님도 오랜만에 흡족한 미소를 햇빛을 안았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지켜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 이제 번뇌는 모두 없어져 버렸고 번뇌 흐름도 모두 멈추었구나. 이제는 공하기에 더 이상 업에 의해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니 이것을 고뇌에 마지막이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으세요. 우리도 다음에 태어나지 않아요. 죽음은 이미 우리는 지수와 붕으로 다 사라지지요. 제가 아이 왜 윤회가 안 돼요? 윤회가 있기는 있는데 덩어리째로 윤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우리 불자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강의하는 이 강의실이 이 강의실 그 껍데기는 우리의 육신에 해당이 되고요. 강의실 안에 있는 공기는 우리의 마음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공기를 내가 이 법당 강의실 공기다 해서 가져왔냐고요. 아니요. 건물을 지으면 공기가 자연적 채워지지요. 우리도 육신을 얻으면 결국 마음 속에 있는 공기, 마음이 저절로 채워져요. 그럼 이게 낡아가지고 만약에 허물었다라고 하면 건물은 부서지지요. 건물 안에 있던 공기는 이 법당 공기에 해서 뭉쳐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도산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나가서 결국 도산되고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것이겠죠. 내 마음에 이 공기가 어떤 건 소련에 가 있고 어떤 건 미국에 가 있고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어떤 건 태국에 가 있고 천지사방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라고 하는 것도 뭉쳐진 덩어리 혼이 없죠. 이 건물 잔에도 때려 부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먼지가 돼서 티끌이 돼서 뭐 하나는 한라산에 날아가 있고 하나는 저 일본에 날아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면 내 육신도 결국 뭐예요? 지수화품으로 돌아가서 덩어리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서 여건 따라 변해서 그렇게 윤회가 되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육신이나 나라고 하는 정신이 통째로 돼지가 된다, 소가 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도제를 지내줄 대상도 없는 거고요. 천도제를 해줄 여건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빚이 있다면 그럼 당신이 못 갚으니까 후세의 자손들이 그걸 대신해서 갚는 거 이런 사항, 부모가 지은 빚, 부모가 지은 업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으면 자식이 그걸 대신 갚아준 거. 이거를 우리 불교의 천도제라라고 하지. 결국 지수화품으로 다 없어지고 우리의 정신은 공기가 다 도산돼서 없어지듯이 그걸 끄집어다가 죄를 지내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두 번 다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으려니와 우리도 돌아가면 우리의 통째로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혹시 마음 한가운데에 다른 태에 붙어서 다른 생에 붙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라도 이거 조그만 공기 하나라도 섞여서 나올 수는 있어요. 육신에 조그만 물 같은 게 돼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덩어리째로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지내줄 대상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이치를 부처님은 아셔서 부처님은 두번 다시 태어나질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정각이 뭐냐?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엇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았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수다 송경 무례하이 해열법 구행가득도 일어나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운다라고 해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다만 한 구절이라도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해서 도를 얻느니만 못하리라. 수송천은 불이하이기요 불이어이리 문행가도니라 그랬어요. 비록 천마디의 말을 외운다고 해도 그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단 하나의 이치라도 듣고 실천해서 해탈하는 것만 못하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고 아무리 천마디의 말을 우리가 외우고 쓴다라고 해도 그 이치를 모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이치도 모르면서 경전 그냥 읽고 쓰고 참 그거 굉장히 안타깝죠. 그 영문도 모르고 그걸 뭐하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 한 구절 이치를 나는 그런 올바른 불자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더붙다 제4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